중국어 뉴스인강 스크린중국어.com의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6월 5강 인도 화장실 뉴스인데요. 영상 순서는 소리 파일, 강의, 자막이 들어있는 영상, 통문장 암기 이렇게 되고요. 공부하실 때 순서는 단어나 본문을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우선 소리 파일을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속도 조절한 후에 두어 번 먼저 듣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본문 공부하시고 강의 듣고 주요 문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 최신 뉴스 강의가 궁금하신 분은 스크린 중국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上厕所在印度一直是老大难问题。为此，印度总理莫迪上台前甚至将盖1亿间厕所写进了他的竞选纲领。然而，近日印度中央邦却爆出丑闻，用来盖厕所的钱被贪污了。在印度中央邦的赖森地区，2000多个家庭盼望政府修建厕所很多年了。当地政府早前共拨款1000万卢比，约合人民币100万元，用作下属44个村政府的厕所专项资金。但村民们却投诉称，这些钱已经被贪污了。根据某村政府的文件记录，2012年曾为当地每户村民花费9000卢比，约合人民币900元修建厕所，但村中却连一间厕所都没有找到。在印度，很多年轻女性的愿望清单上位居榜首的就是拥有自己的洗手间。没有洗手间，别想娶老婆这句标语在印度街头随处可见。不过，想要真正解决如厕问题，困难远比想象的多。早在莫迪总理上任后，便发起了规模宏大的清洁印度计划，要在5年内建成1.1亿间厕所。这个速度意味着每秒钟就要建成一间厕所。事实上，如果没有政府补贴，大多数印度家庭也能够负担300卢比左右的蹲便器。然而，许多印度人至今仍认为露天方便才是更自然的方式，一些偏远的村庄更是把新厕所当作闲置的仓库。正如印度总理莫迪所说，也许只有当厕所先于神庙，才能真正解决印度的如厕难。장문부터보고가도록하겠습니다。화장실가는게줄곧큰문제였다。우선화장실가다。동사를上제일많이씁니다。上厕所。그래서화장실잠깐갔다올게이렇게얘기한다면상탕처소이렇게얘기하시면되고요오늘은루처라는문어체도나왔습니다역시화장실가다였고나중에용변보다라는말나오죠우리가알고있는편리하다펑변그단어가용변보다라는뜻으로도쓰입니다하나만외우신다면상처소외우시면되겠습니다근데화장실가는게줄곧큰문제였다오늘이부분에서의외로많이틀리셨는데틀리신문장주로두가지였습니다상厕所一直老大难问题물론이부분은很难的问题아무거나하셔도되죠老大매우라는뜻이었습니다이문장은사실한글로읽으면별로이상하지도않아요화장실가는게줄곧큰문제였다하지만본동사없는게느껴지시죠마땅히시가있어야되는데요또하나의틀린문장은상厕所是一直老大难问题이렇게하신분도많았습니다역시우리어감으로는이상하지않습니다화장실가는것은그러면우리는이부분에시하고붙여주고싶어요문제는一直가부사여서시를붙이는걸잠깐참았다가一直是하고뒤쪽으로붙여줘야한다는거죠상厕所一直是老大难问题이런다른부사들을쓸때도같은실수를합니다什么什么是好像이렇게얘기를많이해요好像是이렇게해야되는데요그리고什么什么是其实이렇게도얘기를많이하죠언제나是를뒤쪽으로붙여야한다기억했으면좋겠습니다정부에서화장실을지어주기를고대한지가여러해가되었다이부분도오늘좀많이망설이셨는데요뭘좀해보면쉽냐면그가중국간지3년됐다어떤일이일어나고시간이얼만큼지난것은타취중국3년러맨끝에러를하나쓰면되거든요그래서판왕정부修建厕所통째로쓴다음에很多年了已经有很多年了뒤쪽으로붙여주시면됩니다
총 1,000만 루비를 지급했다. 우리가 알아도 늘 틀리는 게 숫자 앞에 붙는 총은 총으로 가지 못한다. 알아도 자꾸 총 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숫자 앞에 붙는 총은 종공, 이공, 한 글자로 쓴다면 종이 아니고 공을 써야 된다고 했었죠? 종이 부사로 한 글자로 나올 때는 종시, 종대, 종회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어디에는 총으로 쓰이냐면 명사 앞에 쓰여서 총수입, 총판매액 그럴 때는 종의 형태로 출현합니다.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못한다고 했었지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숫자 앞에 공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동사가 있을 경우 이게 부사여서 동사 앞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공, 이공, 공 동사 없으면 숫자 앞에 바로 쓰시고 동사가 있으면 동사 앞으로 쓰시면 됩니다. 공보관 2,000만 루비 1,000만 루비 오늘 숫자 1 빼먹으신 분도 많았습니다. 2,000만 루비 특별 화장실 자금으로 사용하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특별만 나오면 트어비에 쓰시는 분이 조금 많은데 물론 트어비에를 쓸 수도 있겠죠. 트어비에는 일반적인의 반대말입니다. 일반적인 자금이 아니고 특별한 자금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데 쓰지 말고 화장실에만 특별하게 써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특별 자금은 쯔안샹 딴 데 쓰지 않고 거기다만 쓰는 특별 자금입니다. 쯔안샹 쯔진 곤란함이 많다. 오늘 뭘 쓰신 분이 있었냐면 웨이난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웨이난도 한글 해석이 곤란하다라고 되기는 하는데요. 우선 곤란함이 많다. 명사로는 되지 않고 쿤난은 명사도 되지요. 그리고 수로로 쓰일 때도 쿤난하고는 사연이 다릅니다. 한 쿤난 수로로 쓰일 때 곤란하다라고 해석되는데 속뜻은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웨이난은 곤란하다라고 해석되는데 난처하다라는 뜻이지요. 네가 그러면 내 입장이 곤란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때 웨이난을 쓰는 거거든요. 난처하다라는 뜻이고요. 난이도가 높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다.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부사어 위엔이 있어서 위엔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보다 훨씬 많다라고 해석되는데요. 약간 문어체이지요. 회화체로 한다면 더 두어 두어러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되는데요. 쿤난 위엔비 샹샹더 두어 쿤난 비 샹샹더 두어 더 두어 쿤난 비 샹샹더 두어 두어러 사실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지요.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 실시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실시는요 사실이라는 명사입니다. 사실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 두 단어 모두 명사의 사실인데요. 사실은 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사실은요 사실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줄여서 얘기하면 실은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그럴 경우에는 실실 그렇게 끝나면 곤란하고 부사어가 되니까 其实 事实上 이어야 하지요. 사실 한글로는 사실 이어도 말을 바꿔서 실은이라고 바꿀 수 있다면 부사고 형태는 실실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화장실 짓는데 돈을 쓰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화장실 특별 자금으로 쓰다 그러니까 화장실 특별 자금으로 삼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디 어디에 쓰다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용라이를 쓰고 동사 명사 상관없이 용유를 쓴다고 했었지요. 어떤 용도로 쓰다 라는 말은 용초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자금으로 쓰다 삼다 라는 말은 용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짓는 데 쓰다 용라이 가이처소 화장실 특별 자금으로 삼다 용초 샤수 44개 춘정부의 처소 전향 자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上厕所在印度一直是老大难问题。为此，印度总理莫迪上台前
甚至将盖一亿间厕所写进了他的竞选纲领。 화장실 가는 문제는 인도에서 줄곧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총리 모디가 정권을 잡기 전에 심지어 1억 개의 화장실을 짓는 것을 바 무엇무엇 시에진 어디어디 무엇을 어디에 적어넣다 그의 선거 강령에 적어넣기까지 했습니다. 然而, 近日, 인도 중앙방 却爆出 丑闻, 用来盖厕所的钱被贪污了. 그런데 최근 인도 중앙주 마디아 프라데시 주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주에서 스캔들이 터져나왔어요. 화장실 짓는데 쓰라고 한 돈이 횡령됐다는 것입니다. 在印度中央邦的赖森地区，2000多个家庭盼望政府修建厕所很多年了。 인도의 마디아 프라데시 주의 라이센 지역에서는 2000여 가정이 정부에서 화장실을 지어주기를 고대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당地 정부 早前共拨款 1000万卢比, 约合人民币100万元, 用作下属44个村政府的厕所专项资金,但村民们却投诉称这些钱已经被贪污了. 현지 정부는 진작에 총 1천만 루비, 그러니까 인민폐로는 약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을 해서 그 주 소속의 44개의 촌 정부에 화장실 건설 전용 자금으로 삼으라고 지급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돈들이 벌써 횡령되었다고 고발해서 말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根据某村政府的文件记录, 2012年 曾为当地每户村民花费9000卢比,约合人民币900元,修建厕所,但村中却连一间厕所都没有找到. 모 촌 정부의 문서 기록에 따르자면 2012년에 일찍이 현지 각 세대의 마을 주민을 위해서 9000루비, 그러니까 인민폐로는 9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해서 화장실을 이미 지어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을 안에는 화장실이 한 칸도 보이질 않았어요. 在印度,很多年轻女性的愿望清单上,位居榜首的就是拥有自己的洗手间。愿望清单, 자기의 소망을 적는 위시 리스트이죠. 位居榜首, 1위를 차지하다, 리스트 맨 위에 있다 라는 뜻이지요. 인도에서는 많은 젊은 여성들의 위시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화장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没有洗手间, 别想娶老婆, 这句标语也在印度街头随处可见. 화장실이 없으면 장가갈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표어도 인도 길거리에서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不过,要想真正解决如厕问题,困难远比想象的多. 하지만 정말로 화장실 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어려움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早在莫迪总理上任后,便发起了规模宏大的清洁印度计划. 要在5年内建设1.1亿间厕所. 일찍이 모디 총리가 취임한 후에 비에는 지우의 문어체죠. 벌써 일찌감치라는 뜻입니다. 취임한 후에 바로 이러한 계획을 내어놓았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규모가 웅대한 인도를 청결하게 만들자. 여기서는 칭지에가 동사로 쓰인 거죠. 인도를 깨끗하게 만들자. 인도를 청소하자 라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계획 중에서는 5년 내에 1억 1천만 개의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这个速度意味着每秒钟就要建成一间厕所. 근데 그 속도는
1초당 화장실을 한 개씩 지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事实上, 사실, 如果没有政府补贴,大多数印度家庭也能够负担300卢比左右的蹲便器. 사실은 만약 정부 보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인도 가정은 그래도 300루비 정도 하는 쭈그려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 용변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然而, 许多印度人至今仍认为露天方便才是更自然的方式.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인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노천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야말로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一些偏远的村庄更是把新厕所当作闲置的仓库. 일부 편벽지 마을에서는 더욱이나 새로운 화장실을 쓰지 않는 창고 정도로 여깁니다. 正如印度总理莫迪所说，也许只有当厕所先于神庙，才能真正的解决印度的如厕难。 인도 총리 무디가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땅은 뭐뭐할 때이지요? 화장실을 신전보다 우선할 때여야만 진정으로 인도에 화장실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上厕所在印度一直是老大难问题，为此印度总理莫迪上台前甚至将盖一亿间厕所写进了他的竞选纲领。然而近日， 印度中央邦却爆出丑闻，用来盖厕所的钱被贪污了。在印度中央邦的赖森地区，2000多个家庭盼望政府修建厕所很多年了。当地政府早前共拨款1000万卢比，约合人民币100万元，用作下属40四个村政府的厕所转向资金。但村民们却投诉称，这些钱已经被贪污了。根据某村政府的文件记录， 2012年，曾为当地每户村民花费9000卢比，约合人民币900元修建厕所。 但村中却连一间厕所都没有找到。在印度，很多年轻女性的愿望清单上，位居榜首的就是拥有自己的洗手间。没有洗手间，别想娶老婆这句标语在印度街头随处可见。不过，想要真正解决如厕问题，困难远比想象的多。早在莫迪总理上任后，便发起了规模宏大的清洁印度计划，要在5年内建成1.1亿间厕所。 这个速度意味着每秒钟就要建成一间厕所。事实上，如果没有政府补贴，大多数印度家庭也能够负担300卢比左右的蹲便器。然而，许多印度人至今仍认为露天方便才是更自然的方式。一些偏远的村庄更是把新厕所当作闲置的仓库。正如印度总理莫迪所说，也许只有当厕所先于神庙，才能真正解决印度的如厕难。 上厕所在印度一直是老大难问题，为此印度总理莫迪上台前甚至将盖一亿间厕所写进了他的竞选纲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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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厕所在印度一直是老大难问题，为此印度总理莫迪上台前甚至将盖一亿间厕所写进了他的竞选纲领。在印度，很多年轻女性的愿望清单上位居榜首的就是拥有自己的洗手间。
在印度，很多年轻女性的愿望清单上位居榜首的就是拥有自己的洗手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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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没有洗手间别想娶老婆这句标语在印度街头随处可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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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在五年内建成1.1亿间厕所，这个速度意味着每秒钟就要建成一间厕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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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如印度总理莫迪所说，也许只有当厕所先于神庙，才能真正解决印度的如厕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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